네, 본격적인 이사철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사하는 분들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 머니 되돌려 받기가 아직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절반도 되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쯤 UCLA 부근 아파트에서 LA 한인타운으로 이사 온 백정웅 씨. 백 씨는 이사 후 두 달 만에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보내온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았습니다. 백 씨는 돌려받은 보증금 디파짓을 보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000달러 디파짓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1,900달러 책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네,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난 후에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디파짓을 돌려받았는데 이제 디파짓을 확인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금액이 엄청 많이 첨부가 되어가지고.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은 집 상태가 양호했지만 바닥 얼룩을 청소한 뒤 페인트칠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2,1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매니지먼트의 구체적인 비용 인보이스를 요청했지만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청소 비용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금액 까여서 제가 매니지먼트 쪽에 연락을 했는데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처음에 계약할 때 모든 게 이제 명시되어 있던 그런 규정 사항들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사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할 당시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move-in 할 때 모든 컨디션을 walkthrough를 꼭 하셔야 돼요. 아파트먼트 사진 찍으시고요. 이사 들어가셨을 때 컨디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증명을 하고요. 법원에 스몰 클레임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걸 그냥 돈만 주면 안 돼요. 그게 어디에 썼는지 그게 그 기록을 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 랜드로드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인트 리페인팅 fee 뭐 $300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썼다는 거 가지고. 치솟는 렌트비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뒷받이까지 더해 한인 세입자들의 근심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